우리의 또 맛있는 반찬 하나 할까요? 네네네. 네. 자, 오징어 감자 볶음입니다. 네. 요거는 정말 그냥 그 술안주로 하셔도 좋은데요. 네. 자, 오징어 감자 볶음인데요. 우선 감자부터 좀 채를 칠까봐요.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자를 벗겼어요. 오징어 네. 볶음은 참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네. 여기에 또 감자가 들어가는 건 또 그러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네. 정말 아 요리라는 게 얼만큼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느끼실 거거든요. 이 감자 채를요 너무 네. 굵게 썰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 네. 자, 이런 정도로 채를 쳐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물에다 좀 담궈주세요. 네. 자, 이렇게 썰어서 물에다 좀 담아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를 좀 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너무 굵은 채로 쓸지 말고요. 네. 너무 가는 채로도 썰지 마세요. 너무 갈면 저 가늘면 부스러지고 너무 굵으면 또 안 익어서 걱정되니까 네. 그저 조금 아 조금 가는가 이런 정도로. 지금 여기 그 한쪽 면이 네. 칼국수 면 정도. 그렇죠, 그렇죠. 길이 네. 두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네. 반드시 이렇게 물에 담궈서 전분을 좀 빼주셔야 네. 볶았을 때. 들러붙는 게 덜하죠. 요거는 그럼 전분을 한 어느 정도 빼놔줘요? 한 10분 정도 넣어 담아놓으세요. 네. 네. 얼음물일수록 좋고요. 네.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자, 오징어도 준비를 하는데요. 네. 오징어 네. 이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오징어는요. 몸통이 너무 작은 것보다는 네. 조금 암갈색을 띠면서 네. 몸통이 조금 더 톰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탄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껍질이 색깔이 빨갛게 변한 저 하얗게 변한 건 네. 시간이 좀 된 거예요. 암갈색으로 띈 게 아주 금방 한 거죠. 그래요? 그렇죠. 암갈색을 띈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실 그 오징어 껍질 벗기는 네. 방법도 네, 껍질은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머리 부분 있죠. 이거 지느러미에 사실은 네. 이 부분에 칼을 이렇게 넣으셔서 네. 이렇게 벌어지게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신문지로나 소금을 이 머리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껍질이 네. 이렇게 벗겨지죠. 네. 그걸 자꾸 쫙 잡은 밑으로 잡았대요. 그럼 밑에까지 쫙 이렇게 쫙 벗겨지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어, 이거 그렇게 벗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좀 손질을 해서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 두시고요. 네. 다리는요. 네. 다리대로 그냥 또 같이 가세요. 이렇게 요 목 있는 부분만 잘라내셨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팔 있는 아라리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쓸고 다리는 몸통 두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썰어주시죠. 사실 볶음에 넣으면 이 다리도 참 맛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다가 어저께 우리 팥소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저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거를 재놓을 거예요, 양념을. 아, 저는 이거 정말 저 스스로는 야 이런 이렇게. 소스가 있나 극찬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재놓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팥소스에다가 오징어를 먼저 좀 재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양념을 좀 만들게요. 네. 양념을 그냥 하나 하나 넣으시지 마시고 저 양념 좀 주시겠어요? 자, 양념을 미리 섞어서 네.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뭐 들어가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이스는요 네. 고추장이에요. 자 고추장 네. 베이스. 고추장 넣고요. 여기다가 맛간장 살짝 넣고요. 네. 자, 여기다가 설탕이에요. 설탕 이렇게 넣고요. 네. 후추. 후추. 네. 마늘. 마늘 들어가고요. 자, 요거 마른 고추를 제가 조금 이렇게 잘랐어요. 아, 그래서 네. 요거를 이렇게 좀 섞어주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네. 섞어내줍니다. 네. 어, 요거 아주 그 매큼한. 응. 사실 그 매큼 달큼한 맛이 오징어 볶음하고는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죠, 그죠. 네. 여기다 감자에다 이거 볶아보고 넣어보세요. 이거 입맛 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감자를 네. 여기, 아이고 여기다가 네. 버무려 놓는 거죠. 네. 그럼 감자를 그냥 하시는 것보다 감자에 지금 수분이 있잖아요. 네. 감자에 간이 배서 덜 부러져요. 아 미리 좀 버무려 놓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양념을 미리 버무려 놓으세요. 네. 아주 다 버무리시진 않아도 네. 대강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돼요. 네. 대강 이렇게. 아 이렇게 큰 볼에서 완전히 할 필요 없고. 네, 완전히 다 섞을 필요 없고 설렁설렁 그저 설컹설컹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요. 자 팬에다가 네. 팬을 하나 준비하셨죠. 자 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팬에다가 팬을 이렇게 놓고 기름을요 이렇게 좀 놓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 감자부터 좀 주시겠어요? 네, 미리 양념을 좀 네. 묻혀놨는데요. 자, 싹 퍼버리세요. 싹 들어가면. 자, 아니, 이렇게 저는 해서 이 감자와 오징어는 과연 어떤 조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기다려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밥솥 자꾸 뚜껑 열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끓죠? 네. 자, 그럼 이제 불을 싹 낮추시는 거예요. 아, 불이 끓어오를 때? 네.
밥은 불을 낮춥니다. 딱 낮춰서 아주 이 불에 가스 불에 줄 수 있는 제일 작은 불로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 완전히 작은 불.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불 있죠. 네, 네. 그런 분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덮고 10분 정도만 두세요. 뜸을 들이는 건가요? 그렇죠. 뜸을 들여야죠. 아. 네. 야, 요것도 오늘은 그 우리가 흔히 참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네, 그렇죠.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다름이 있죠. 네. 네. 자, 이야, 이렇게 해서 감자를 이끄러 볶아주면서 하나도 안 부러지죠. 그래요. 하나도 안 부러져요. 감자가 전분 빼고 간을 먹어서 네, 이렇게 안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 양념을 살짝 미리 해놨을 뿐인데 그렇죠. 네. 아주 잘 배들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볶다 보면 다 부스러져서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해놔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새는 집어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죠. 이런 감자는요 너무 다 익히지 마시고 네, 살짝 익히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익으면요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 아까 오징어 네, 파소금 양념 해놓은 거 있죠. 오징어 있죠. 네, 그걸 여기다가 그냥 일반 감자도 이렇게 볶아 드셔도 좋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저는 아직은 네, 만드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네, 좀 먹는 사람의 입장. 아, 그럼요. 잘 드셔주시는 게 네, 사실은 만드는 사람을 가장 신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봐도 네, 지금 굉장히 맛있는 이 향까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형빈 씨 보세요. 제가 지금 네, 감자를 여기서 한쪽에서 볶아요. 어, 그러네요. 자, 여기 오징어를 여기서 한쪽에서 볶아요. 네. 온도가 지금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씩 이렇게 볶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볶는 아주 그 요령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하고 감자를 한꺼번에 볶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리고 감자에 있는 간이 오징어로 가면 네, 이게 오징어가 단백질이 많잖아요. 네.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념이 스며들게 옆으로 흘러나오는 양념에 이렇게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이 오징어에 직접 영향을 안 주는 거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 접시에 같이 볶아요. 이러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자가 너무 부스러지면 맛있더라다고 네, 살탕거리게 볶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가는 거예요. 오징어 간 80% 정도 익으면 네, 자, 같이 섞죠. 그때 이제 네, 이렇게 아, 이 감자랑의 만남이 참 특이한데요. 재밌죠. 육안으로 봤을 때 네, 오, 아주 재밌고 네, 참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도 다 익히고요. 감자도 익는데 오징어에서 나온 수분 때문에 네, 감자가 하나 부러진 거 없잖아요. 네. 지금 계속 볶아도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짜 집에서 잘못 볶으면 이거 다 부스러지죠. 저도 늘 감자 볶으면서 네, 아, 이거 어떡하면 이거 좀 안 부스러지게 원래 맛대로 갈 수 있어 제일 고민이었어요. 네. 이렇게 양념 미리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노하우가 아,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다 된 건가요? 다 됐어요. 그러면? 오징어 오, 너무 오래 볶으시면 네네, 맛이 덜하죠. 그러니까 슬쩍 한번 옮겨내서 네,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어 보입니다. 그죠? 네. 오징어도 아주 양념이 너무 진하지 않고요. 오징어의 구수한 냄새 나죠? 네네. 그 오징어의 특유의 해산물 향에 네, 그 고추장의 그 매콤한 그 향이 아, 이거 잘 어울리는 거 맞아요. 거. 이거 와인 안주도 좋고요. 좋고요. 네. 사실은 막걸리 안주도 너무 좋아요. 야, 그러면 사실 저희 택시는 이거 보면 큰일 났는데. 아, 막걸리 좋아해요? 막걸리 또 요새 와인을 좋아하다가 네, 요즘 또 막걸리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자, 자, 끝머리 이렇게 파가 좀 있으시면 이거를요 그래도 재미니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거를 저 기왕에 먹는 것도 네, 이렇게 모양도 싹 내주고 자, 이렇게 넣으셔서 네, 이거를 뿌려주시죠. 오, 예. 이렇게 또 네, 생선이니까 해산물이니까 이렇게 네, 해서 이왕이면 네, 하나 넣겠습니다. 레몬까지. 네, 이렇게. 네. 이건 진짜 실례. 이렇게. 네. 진짜 좋아하겠네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감자 오징어 볶음 완성이 됐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오늘 아주 뭐 별미밥이죠? 네. 네. 자, 돼지고기 콩나물 밥. 네, 요쯤에서 제가 뜸이 들었나 안 들었나 네,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자작자작자작 소리 나죠? 네. 저렇게 소리가 나고 있죠? 네. 뜸이 잘 들고 있어요. 보세요. 와. 조금만 더 두면 아주 네. 뜸 잘 들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네. 비벼 먹을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어 볼까요? 네, 양념장도 네. 사실은 이 별미와 할 때 그럼요.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자, 양념장 하나, 볼 하나만 줘보세요. 네. 자. 여기 제가 네.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네. 오늘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네. 월요일에 우리 같이 만들어 놓은 맛간장 좀 넣고요. 여기다가 이번 주는요 보니까 이 맛간장 네. 그리고 요 파소금 소스 그렇죠. 요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기다리시면요 또 네. 재밌는 양념장이 또 하나 나오죠. 또 하나 있어요? 네 있어요. 이번 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자 간장에다가 또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요. 네. 파를 흰 부분으로 잔뜩 다져 넣었어요. 네. 네 이렇게 파를 넣으시고요. 넣고요. 자 여기다가 마늘을 넣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통깨 이렇게 넣으시는데 간장에다가 네. 요거 보세요. 국물이 하나도 없도록 빡빡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장을 덜 먹고요. 이렇게 건지들 파를 많이 넣어서 건지를 드시는데 네. 여기다가 참기름 마지막에 좀 넣어서. 네. 그러면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가 많이 훨씬 되네요. 근데 희한하게 양념장 넣으시면은요. 네. 우리가 공국 같은 거 먹을 때 소금도 이렇게 먹어보고 넣는 게 아니라 그저 무조건 소금 탁 넣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지를 많이 해놓으니까요.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를 줄여가더라고요. 장이 됐건 이게 그 소금이 됐건 간에.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재료들의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제일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이렇게 또 알뜰살뜰하게 싹 긁어.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럼 이제 맛있는, 밥이 네. 오른손 됐나 한번 볼까요? 네. 어머, 우와. 세상에. 뜸이 쫙 들었죠. 아유, 맛있겠어요. 이야. 이럴 때 딱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네. 여기다 네. 사실은 이렇게 냄비째 놓고 먹으면 더 좋은데. 네. 저희는 또 그래서 이렇게 딱 담아요. 그럼요. 자, 이렇게다가 자, 이렇게 콩나물도 아주 숨이 죽지 않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익었어요. 어머, 돼지고기도 요 안에서 이렇게. 우리 이거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요. 지금 이 향이 생강을 싹 위에다 얹어서 생강을 섞지 않아서요. 네. 생강향이 위에서 살짝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밥에 저 쌀에서 날 수 있는 쌀 뜬내나 이런 거를 생강향이 싹 잡아주죠.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쫙 든 향이 나죠, 정말? 이게 맛간장이 주는 정말 솜씨예요. 맛간장으로 돼지고기를 간을 해서 네. 돼지고기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맛이잖아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이 밥 전체에 지금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요. 네, 이거 정말. 와. 그냥 이렇게 금방 냄비에다 밥 얼른 지어서 네. 쌀만 불려 있으면 15분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겨울철 별미로 가정에서 한번 해 드셔 보세요. 와 이거 진짜 간편하게 만들어서 야 저렇게 간편하게 만드는데 맛까지 있으면 저거는 대박이다 그랬는데 그죠? 지금 대박의 향기가 솔솔솔 납니다. 요즘에 다들 전기밥솥을 사용하셔서 냄비밥을 겁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냄비밥을 해서 드셔 버릇하시면 아 밥솥밥은 조금 맛이 덜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는 한번 생강 냄새 싹 나게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야 오늘 요리는 네. 진짜 간만에 별미 드시고 싶으실 때 네. 이렇게 해드시면 참 좋겠네요. 그죠? 네, 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네. 아주 맛있는 콩나물과 돼지고기의 조화죠. 돼지고기 콩나물밥 그리고 오징어와 감자의 만남입니다. 오징어 감자 볶음까지 완성됐습니다.